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역사 왜곡으로 2회 만에 폐기라는 초유의 결말을 맞은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논란 이후 신경수 PD와 박기옥 작가, 출연 배우들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선구마사는 조선 건국의 이야기와 혜종과 세종 등 조선의 왕, 고려 위인을 모욕하고 중국풍 소품으로 역사를 왜곡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행동하는 분노로 인해 방송 2회 만에 제작이 중단됐습니다. 역사 왜곡 드라마를 만든 제작진과 참여한 배우들에 대한 대국민 사과 요구가 나왔지만 제작진과 배우들은 SNS 사과문으로 대신하려고 해 빈축을 샀습니다. 비문과 띄어쓰기 오류 등 성의 없고 게으른 사과문 때문인데요. 이유비의 경우 사과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오타를 써 황당함까지 줬죠. 배우들의 사과 릴레이는 충녕대군역의 배우 장동윤부터 시작됐습니다. 장동윤은 조선구마사 선택은 우매하고 안일했다며 사과했고, 이유비가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 부분에 무지했고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박성훈 역시 창작과 왜곡의 경계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죠. 김동준은 변명으로 용서받고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항상 배우고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정혜성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작품에 임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적었습니다. 태종역의 감호성은 허구의 스토리라 하더라도 실존 인물을 통해 극을 이끌어가야 하는 배우로서 시청자분들께 역사 왜곡으로 비춰질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박기옥 작가와 신경수 PD도 차례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운치 않았는데요. 박기옥 작가의 경우 조선의 건국 여군분들에 대해 충분한 존경심을 드러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타지물이라는 장르에 기대어 안이한 판단을 해 죄송, 의도적인 역사 왜곡은 추호도 의도한 적이 없다 등의 낯선 표현으로 의문을 남겼죠. 연예계의 논란에서 본인의 자필 사과문은 마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SNS는 팬들과의 소통 창구인 만큼 방송문을 올리기엔 이만큼 효율적인 공간이 없죠. 하지만 조선구마사의 경우 단순한 말실수 등 구설수 정도가 아니라 왜곡으로 방송 2회 만에 방영을 중단하고 폐지한 방송사 최초의 사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구마사의 방영 정지뿐 아니라 편성을 결정지은 SBS의 지상파 제어가 철회 요청까지 등장했죠. 때문에 SNS 사과문으로 끝내기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우리를 일으킨 유튜버들도 방송으로 사과하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 시기라 기자회견이 어렵다면 사과문을 동영상이라도 찍어 올리는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중들이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한국사 시험을 치고 합격을 인증하라고 하는 건 웃자고 하는 농담이 아닙니다. 조선구마사의 시놉시스와 대본을 보고 재밌다며 출연을 결정했고, 제작 발표회 전까지 방송분의 절반 이상을 촬영했다면 무지한 게 맞고 역사의식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필 사과문으로 남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진실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조선구마사의 출연을 용서받을 수 있는 진정성 있고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